좋네요. 초구가 길어지기 쉽죠. 초구는 두께를 8분의 5에서 8분의 6 사이 정도로 그러니까 2분의 반보다 두껍게 쳐야 돼요. 그리고 회전이 많으면 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적당히 억제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치지 못하고 마지막에 힘을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칠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몸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교정하고 그리고 요 내가 쳐야 될 곳이 여기잖아요. 그럼 바짝 1cm 앞까지 바트 겨냥해서 이렇게 했다가 또 겨냥하고 마지막에 칠 때도 이렇게 했다가 쳐야지 처음에 작게 움직이다 마지막에 진짜로 쳐야지 하는 순간 이렇게 모션이 커지면서 그래서 그럼 그리고 다른 그렇게 안 좋은 버릇은 없으신데 그래도 내가 큐가 반듯하게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선 위에다가 여기서 들어가 세 번 정도 반듯하게 해보고 무방식으로 회전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공이.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느리게 와야 회전이 죽을 텐데 회전은 많지 않은데 공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쿠션에 부딪히면서 회전이 속도가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세게 치죠. 좀 더 부드럽게 치죠. 아, 좋았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기를 이 정도 쳐야지 하면서도 막상 칠 때는 팡 치면서 회전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공이 느려야지 회전이 빠지는 거예요. 세게 치면 회전을 적게 줘도 빠른 속도를 때려버리면 공이 탱글을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스트로크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와 빠른 거 이렇게 나눠지고 또 같은 속도로 등속으로 치는 것과 가속으로 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뉘거든요.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쳐버리니까 회전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생기는 거예요. 느리게, 등속으로 느리게 하는 치는 거예요.
뒤돌리치기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늦게 시트를 하기가 쉬워서 득점이 확 시치가 않아요. 지금 너무 멀어. 그래서 좀 요정도 요정도 가까이에 빨간 공을 줄 정도의 힘을 쳐서 득점이 되면 좀 확률 높게 연속 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목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구 그렇게 되면 초구 연습했으니까 초구가 들어가면 만약에 이게 다음 배치까지 나오면 이 점은 친구가 누구 걸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맞추는 게 중요한데 힘까지도 힘지설도 해가면서 안 그러면 3피전을 쳐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14점 정도 치시면 에버리지가 뭐 한 0.2에서 0.3 사이일 거예요. 한 0.25 정도 형 10번 치면 뭐 한 8, 7번은 그냥 공타로 나가는 거죠. 그만큼 3피션은 한 번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연습이 된 배치를 내가 만났을 때 연속 득점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정도가 올라가지. 그냥, 네. 세게 쳤는데 그래도 야 이게 저기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쉽지 않겠는데 연습하면 또 의외로 그게 돼요. 나중에 당장은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스쿼트 커브 들어보셨어요? 얘기 들어봤는데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걸 모르신 상태에서 이동의 두께를 맞추려고 해도 맞았다 안 맞았다. 스쿼트는 뭐냐면 자, 제가 빨간 점이 흰공이 중심인데 회전 없이 얘를 치면 계속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간직하죠. 그런데 어느 쪽인가 회전을 주고 치면 얘는 회전을 좀 반대 방향으로 공을 빠르게 치면 이런 공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공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걸 스포트라고. 그리고 커브는 공이 이렇게 크셔야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못 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를 들고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를 들고 치게 되면 회전을 준 방향으로 공이 이렇게 휘어요. 반대로. 스쿼트는 회전을 준 반대로 공이 꺾이는 거고, 커브는 회전을 준 방향으로 휘어 들어가는 거고. 대개라기보다 이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와 호흡이 어느 게 일어나야 돼요? 스쿼트가 일어나겠죠. 오른쪽에서 흰공이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왼쪽으로 꺾인다는 건 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쳤는데 왼쪽으로 꺾이지 않아서 나는 오른쪽 회전 줬으니까 이놈이 왼쪽으로 막 갈 거 아니겠어.
이제 좀 얇게 받으면 되고요. 두껍게 받아야지. 얇게 받아야 된다? 내가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걸 칩잖아요. 오른쪽 회전을 칩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얇게 맞겠어요? 두껍게 맞겠어요? 아, 얇게 맞겠어요. 그쵸?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초보 실수를 할 때 얇게 맞는 실수였나, 두껍게 맞는 실수였나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 얇게 맞아서 돌리질 못하거나, 얇게 맞아서 길게 빠뜨리거나, 대부분 다 이런 거라는 실수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스쿼트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원래는 스쿼트가 없다면 이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되겠지만 스쿼트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두껍게 겨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심보다 커야겠죠. 이 정도를 겨냥해서 쳐야지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공이 살짝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한 0.5cm 정도나 1cm 정도 두껍게 겨냥을 하셔야 그래야지 두꺼운 두께가 맞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얇은 두께가 맞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 친 게 아니라 그런 그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지만 두께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좋았는데 두께가 좀 얇았어. 얇으면 여기서 키스라는 겁니다. 얇다는 건 어떤 두께가 얇은 거냐면 2분의 1 두께가 얇은 두께예요. 2대치 2분의 1 두께로 맞으면 잘 키스가 맞지 않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2분의 1 두께를 맞았다는 것은 반반 겹쳤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반반 겹치고 그러면 빨간 공은 어디로 가냐면 중심과 중심이 있는 선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텐데 2분의 1이 맞았다는 거는 두 흰 공과 빨간 공의 이동 속도가 같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동 속도가 빨간 반반씩 비쳤으니까 이동 속도가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흰 공은 여기서부터 굴러온 놈이에요. 운동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빨리 진행해. 속도가 빨라. 이동 속도가. 그런데다가 흰 공은 회전을 가지고 있죠. 쿠션에 부딪히면서 가속이 붙어요. 땅땅. 그래서 여기서 흰 공이 여기서 여기 가는 것과 빨간 공이 여기 가는 거는 속도가 거리가 비슷하니까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빨간 공이 일로 오는 사이에 얘는 회전에 의한 가속 이것 때문에 빨간 공을 추월해가지고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얘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야 해서 키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얇으면 여러모로 안 좋은 거예요. 키스도 있고 길게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요. 아빠 근데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 정도 살 때
아니요, 이 정도를 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됐는데, 이렇게 너무 느린 속도를 치면요, 지금 득점이 됐지만, 득점 되기가 어려워요. 너무 속도가 느리면은, 실수가 많이 나와요. 지금은 득점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좋죠. 네. 빨간 공이 여기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이번엔 오, 이거 맞네요. 이번에는 사실 치고 나서 이렇게 비틀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자, 나는 이렇게 됐죠. 여기 이렇게 붙이면 좀 어려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속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빨간 공이 힘이 뺐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멈췄지만 뺐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일로 가는 순간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면 올수록 다음 건 없는 거예요. 얘가 빼더라도 저쪽에 붙어있거나 이쪽 어딘가에 서둬야지 여기를 반을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이 많았지만 자, 이거 넣고 나오자. 이로써 내가 원한 맞추고 싶었던 두툼한 두께가 맞는 거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요 스쿼트가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초보 연습을 좀 하시고, 초보를 성공했는데, 다음 배치가 이렇게 뭐 뒤돌리기든 앞돌리기든 뭐가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초보. 초구는 어려운 배치이기 때문에 좀 공을 들여서 쳐야, 공을 들여서 쳐야지 그나마 맞아요. 대충 치면 잘 안 맞아. 이렇게 만약에 총을 맞았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이면은, 이거 뒤돌리기 어렵고, 앞돌리기 쉽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러면 뒤돌리기 쳐야 되겠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걸어치기 쳐야 될 것이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넣어치기 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보에서 성공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것까지 그렇게 연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